98페이지의 내용이 서 있고요. 99페이지부터가 문제라서 어떤 거 할 거냐. 99페이지에다가 오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 써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뭐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꽤나 많이 쓴 친구들도 있고 조금 이제 진도가 나가다가 멈칫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왜 외워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좀 적어볼게. 문법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 문장이 뭔데? 라고 하면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오케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 문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잠깐, 이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자타동사, 자동사냐, 타동사냐 라고 해서 뒤에다가 목적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구분했었죠. 또 한 가지는 동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완전 동사냐 아니면 불완전 동사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불완전 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여기까지. 근데 잠깐만, 우리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동사의 왼쪽에는 행위자, 주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어떤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었냐면 결국에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고 한 녀석은 결국에 그 왼쪽에는 반드시 행위자를 가져야 되고 동사의 뒤쪽에는 플러스 알파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야야, 근데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이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더라. 어떻게 세 가지야? 수, 태, 그리고 시제. 수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가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진짜 동사냐, 아니면 가짜 동사냐. 우리는 그 가짜 동사를 준동사라 불렀죠. 자, 잠깐 여기서 스탑. 여기서 멈춰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면, 동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면 우리가 뭘 했었냐면 첫 번째로 그게 진짜 동사냐 아니면 가짜 동사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따졌죠. 맞아요. 동사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먼저. 근데 거기서 진짜 동사야. 진짜 동사면 뭐 했어? 수와 태. 수태 시제를 따졌잖아. 시제는 잘 안 나오니까. 스테시를 따졌다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질적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하라 이건 거죠. 다시 여기서 좀 더 디테일로 가보면 여기서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찾아라. 주어 찾기 아니야, 주어 찾기. 주어만 잘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요. 됐죠?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근데 여기서 이 자리가 진짜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를 구분할 때, 누굴 끌어왔었어? 접속사를 끌어왔죠.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게 돼? 이 사이에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공식에서 우리가 뭘 꺼내들게 돼?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꺼내들게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럼 접속사라는 녀석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 접속사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지를 먼저 따져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맞아?
그 내가 알려준 게 뭐였어? 내가 알려준 게 야야야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알아?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따져봐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의 순서였다고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런데 그 접속사라고 한 녀석 이 접속사를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더라. 어떻게 두 가지니?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는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된다? 얘는 병렬 구조가 나온다. 병렬 구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바꿔 끼워라. 그래도 말이 돼야 돼. 이런 문제가 병렬 구조에서 출제가 된다 그랬죠. AND, OR, BUT에서는. 그런데 종속 접속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가?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다. 어떻게 세 가지냐. 명사절을 이끈 애가 있고 형사절을 이끈 애가 있고 부사절을 이끈 애가 있더라. 이 상태에서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의 종류가 첫 번째 THAT, 두 번째 WHAT,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 이런 종류가 있더라 라고 했었고요. 원호야, 우리 그 형용사절 있었잖아. 형용사절이 뭐였지?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한 그 아이가 누구야? 그러니까 주어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애가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관계사지. 그게 바로 관계사가 되더라. 근데 원호 다시 관계사의 종류가 두 가지더라. 어떻게? 관계대명사. 그렇지.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관계부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원호 관계대명사의 공식이 뭐다? 선행사. 정신 차려. 공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다. 오케이? 관계 대명사니까. 그럼 관계 부사는 공식이 뭐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된다. 그렇죠? 관계 부사.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야야 잠깐만 너 이 명사 어디서 났어? 이 명사 어디서 났어? 뒤에서 빼왔어. 이런 거. 그러니까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들도 이렇게 풀었잖아. 야 이거 접속사 자리야? 아니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동사의 개수를 보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야 아니야? 접사 맞아? 접사 맞으면 명사, 형사, 부사 중에서 뒤쪽에 빠진 명사 있어? 없어? 의미가 있어? 없어? 이렇게 찾아 들어갔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그런 모든 풀이들을 너희가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 풀이를 보고 아 그렇지 여기서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를 따져야 돼. 여기서는 수태시제를 따져야 돼. 여기서는 뒤에 빠진 명사 있는 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담으셔야 된다. 되게 중요하게도 조금만 더 나가보면 준동사가 있는데 준동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몇 번 했던 건데 준동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사를 이 동사라는 녀석을 동사로 쓰지 않고 동사를 명, 형, 부로 바꿔 쓴 거다. 동사를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로 바꿔 쓴 거. 그게 준동사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 준동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이 네 가지가 있었지. 아니, 뭐 있었지? 준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쓰기 때문에 수를 나타낼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 첫 번째가 의미상주. 두 번째가 태. 그리고 시제. 그런 다음에 이제 부정형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잖아. 그럼 잘 봐봐라.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진짜 동사면 수태시제로 가시고, 가짜 동사면 명형부 찾으시고. 오케이? 준동사에서는 얘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부사인지를 찾고 그런 다음에 요거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명형부냐 요거 찾고 그런 다음 뭐하라고 했어? 태와 시제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 됐습니까? 됐어? 무죄 괜찮아?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문법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여기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갔었잖아. 왜냐하면 내가 매번 말하지만 보기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항상 동사랑 접속사 관련되는 복이다.
대부분 다 그런 보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네 저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내가 써봐야 돼. 시간을 내서 정말로 내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내서 써봐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 남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걸로 기억될 것 같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손으로 직접 빈 종이를 써봐야 기억에 남는 거라고. 알겠지? 진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외워야 돼. 정말로. 알겠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잘 생각해주냐. 오늘 너 그래머 제외하고 한 글자도 못 썼었어. 그럼 안 돼.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 처음 들어? 아니잖아. 몇 번 들었던 얘기야. 그때마다 잠들어 있었고, 그때마다 헤드뱅잉 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졸고 있었다고. 더 이상은 안 돼. 알겠지?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알겠죠? 오케이? 외우세요. 알겠죠? 봐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들이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간다. 이거잖아. 그럼 오늘은 뭐 할 겁니까? 야,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문법들이 전부 다 동사랑 관련되는 거 아시겠어요? 동사랑 관련돼서 동사의 개수랑 관련돼서. 오케이? 전부 다 동사 이야기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뭔 얘기 할 거냐? 오늘은 이제 동사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누구? 주어요. 오늘은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주어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윤호야,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아니 이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죠?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지. 오케이? 이노 괜찮아? 왜 딴 생각을 하지? 정신 차려.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린 첫 번째로 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명사. 그런데 이런 얘기했던 기억 날까요? 명사의 특징이 뭐다? 명사의 특징은 문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문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라. 오케이?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된다. 아니 누가? 관사. 그렇죠. 관사와 소유격. 관사와 소유격이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준다. 오케이? 문이 열려있다라는 의미는 별로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 할 거냐? 두 번째로는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명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요.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명사를 대신해 준 녀석이 하나 있잖아. 이 명사 대신 쓰는 애. 그게 뭐예요? 대명사죠. 이걸 대명사.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대명사. 오늘은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사에 대한 이야기, 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야. 바쁘겠네. 빨리 갑시다. 첫 번째. 첫 번째로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명사는 noun이라 불러요. 태준, 명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란? 그거 내가 보내준 거 봤니? 그냥 한 번 봤어? 여러 번 봤어? 여러 번 보니까 달달달 외워줄 돈으로 보니까 열댓 번 보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몰라요. 한 번 보면 오 그럴 것 같지. 아니야 기억 안 나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외워야 돼. 왜냐면 그걸 외워야 수업을 듣지. 알겠죠? 오케이? 보충을 해야 돼.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그냥 명사는 이름이죠. 명사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붙여서 부르면 그냥 명사다. 끝. 별로 할 건 없어요. 다만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네, 명사 두 개로. 윤호, 어떻게? 그렇지. 첫 번째로는 얘를 셀 수 있는 명사와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눠주죠. 셀 수 있으면 우리가 산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산명사라고 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산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불가산명사다 이렇게 말하죠. 셀 수 있냐 없냐라는 것에 따라서 셀 수 있다면 얘는 단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복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셀 수 없다는 것은, 셀 수 없다는 것은 복수가 될 수 없잖아. 복수가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 무조건 단수로 밖에 쓰지 않는다. 아니 근데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명사가 누구 자리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했잖아,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근데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결국에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게 주어 자리, 얘가 주어가 되는 순간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이 뒤에 동사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 주어 자리에 나온 녀석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 사이에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사이에 뭐?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명사는 이게 끝이야. 이거 말고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중학교 때는 우리가 뭐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배우잖아. 뭐 어떠서 먹어? 쓸데없는 구분입니다. 그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끝. 두 번째. 두 번째로 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뭐 해볼까? 이번에는 관사.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관사라는 것이 있는데 관사는 영어로는 article이라고 해요. article이라고 불러줍니다. 관사라고 하는 거. 근데 관사라고 하는 것은 관사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명사의 문을 닫아주는 거. 오케이? 명사를 한정 지어주는 거. 그걸 이제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우, 관사 들어본 거 뭐 있어? 없어? 오오오오 아니야, 있어. 관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관사. 지금 들어봤어? 그거 봐, 들어봤잖아.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부정관사가 있으니 정관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정관사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애가 야 부정관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긍정관사. 죽여버릴 뻔했어. 자, 부정관사랑 정관사가 이렇게 있는데 싸대기 맞아야 되는데 여학생이라서 참았어. 자, 부정관사랑 정관사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정자가 뭐예요? 발정. 야, 그럼 얘는 나쁜 놈이야? 얘 나쁜 놈이니? 여기서 정은 이제 정할 정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것. 정관사는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오케이? 부정관사랑 정관사 두 가지인데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라고 쓰고요. 정관사는 덜을 씁니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막 어학원 같은 데 가면 막 부정관사 의미가 막 되게 많아가지고 뭐 어설튼 더 세임 뭐 종족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다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쓸모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정관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부정이죠. 부정. 정말 정자 씁니다. 부정. 불확실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불확실할 때 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쓰는 것이 부정관사. 됐죠? 또 한 가지. 어나 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 하나란 뜻이 있어요. 하나. 하나란 뜻이야. 하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셀 수 있는 상태에서 뭐 단수란 뜻이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다가 쓰는 것이 어나원이에요. 됐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됐죠? 다음 정관사는 두 가지예요. 정관사는 두 가지. 첫 번째 정관사니까 얘는 뭐 정관사니까 확실할 때 쓰는 거죠. 확실한 경우에 정관사 덜을 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 없이 쓸 수 있어요. 단수건 복수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뭐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뭐 확실한 거에 대해서 아마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앞에서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을 때 수식 받을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수능에서 너희들한테 야 식사 이름 앞에 덜을 쓸 거니 말 거니 이런 거 물어봅니까?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됐죠? 오케이? 관사 끝. 됐죠? 좋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벌써 마지막이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녀석이죠. 누구? 바로 대명사. 우리가 오늘 사실은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 앞에 명사든지 관사든지 이런 애들을 끌어온 거야. 왜냐하면 그 명사가 존재해야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명사면 어떻게 쓰겠어? 그걸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나운 이렇게 불러주고요. 대명사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그 앞에 나온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 앞에 나온 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먼저 간 애. 그래서 그거를 선행사라고 불러주죠. 선행사. 야, 우리 건 어딨어? 잠을 못 잤어. 완이 오늘 잠 못 잤잖아. 그치? 아, 완이 너무 피곤하잖아. 죽을 것 같잖아, 지금. 그치? 장난 아니야, 지금. 완전 피곤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혼자 먹고 있는 거잖아. 지옥 가야겠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먼저 나온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행사가 있어야만 대명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얘가 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는데 명사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이 대명사가 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둘 사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야겠죠. 선행사랑 대명사에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얘가 얘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래야지 이제 약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사이 뭐가 일치해야 되냐? 바로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는 반드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단수면 단수, 복수 복수. 요게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시험 문제죠. 그걸 시험 문제로 쓰는 거죠. 선행사가 단수야? 대명사 단수형 쓸 거야? 복수형 쓸 거야? 선행사가 복수야? 단수형 쓸 거야? 복수형 쓸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일치해야 되냐? 이 둘 사이에는 성별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Mary를 보면서 He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어떤 애 그러던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걔 프로도 도와주는 애가 메리라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책 아니에요. 영화로 있죠. 소설이요. 그러니까. 소설이 먼저죠. 톨킨이 쓴 소설. 이 먼저인데 이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걔 누구냐? 프로도가 반지 그러니까 사실은 반지의 제왕은 10시간짜리죠. 되게 길어요. 1, 2, 3편 트롤로지거든요. 1, 2, 3편인데 그 영화 시간 다 합치면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10시간의 결론이 뭐냐? 프로도가 반지를 버렸다. 끝이야. 프로도가 가서 용암에다 반지를 빠뜨렸네? 끝. 그걸 10시간 동안 말을 해. 정말. 그냥 버렸다 이러면 되지. 됐죠? 아무튼 근데 프로도를 도와주는 애 이름이 메리거든요. 메리랑 피핀이랑 몇 명이 도와주는데 그게 메리. 그건 남잔데요? 죽여버려. 그럼 하지 마. 자, 일반적인 걸 하고요. 성별이 일치해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일치해야 됩니까? 소화성과 인칭이 일치해야 돼요. 인칭. 나. 나. 아이라고 하고요. 너. 유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사실은 다른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수일치. 수일치. 이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명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노미널즈라는 것이 있고요. 노미널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플렉시브즈 이런 게 있어요.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있어 보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 해줘. 어? 당연하죠. 모든 공부의 목표는 자랑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reflect가 뭔 뜻이니? reflect? 반영화 또는 반사 이런 거잖아. 그게 뭐냐면 reflexive가 뭐냐면 주어의 행동이 반사돼서 다시 돌아왔다. 아,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재귀사라고 하죠. 재귀사. 이 재귀사라는 게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자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주어의 행동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반사돼서 돌아왔다. 리플렉시브즈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럼 노미널즈라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어? 노미널즈는 명목상의 대명사.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그냥 누군가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준 그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목상의 대명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두 번째로는 지시 대명사. 마지막에는 부정 대명사. 세 가지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 그 처음부터 인칭, 지시, 부정, 제기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잘난 척하면 두 개로 나눴어.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노미네즈를 쓸 것이냐 리플렉시브즈를 쓸 것이냐, 이게 그냥 그 자체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나눴던 거예요. 다 큰 뜻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막 하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고 해요. 워낙에 뛰어나잖아. 그래서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야, 웃으면 가짜 같잖아. 이때 웃으면 안 돼. 진짜잖아. 그래서 보면 여기서 노미네즈냐 리플렉시브즈냐 이건데, 보기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 보기 이렇게 나오잖아. 힘을 쓸 거냐, 힘 셀프를 쓸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미널즈에 속하는 게 인칭대명사인데, 그냥 인칭대명사 힘 요거랑 재개대명사 힘 셀프랑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문제라고요. 됐죠? 야,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재개대명사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재개대명사에서 재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배웠는데 그딴 건 쓸모가 없어요.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무슨 용법 물어볼 거야? 그런 거 안 나와요. 재기대명사, 고등부에서 재기대명사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문제밖에 없다고. 재기대명사를 가지고 뭘 낼 건데요? 이게 강조니? 뭐 이런 거 낼 거예요? 안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보기가 힘이냐, 힘 셀프냐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그냥 명목상의 대명사를 뜰 거냐, 아니면 재기대명사를 쓸 거냐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문제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얘는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를 가지고 푸는 거야. 선행사의 위치. 자, 다시. 선행사가 어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문 하나만. 탐이란 아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Tom loves him. 어머나? 그럴 수 있죠. 취향이니까.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가지. Tom이란 아이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Tom loves himself. 이렇게 나왔었죠. 이번 주권의 주인공 탐이거든요. 이번 주인공이요? 그 탐 선생님. 아. 자, 봐봐. 그, 저기잖아. 걔 누구냐? 펭귄? 펭귄이래도. 펭귄 이름 뭐였더라? 살바도. 아, 살바도. 후안 살바도. 그 학생이 디아고고. 디에고 아니야? 디에고. 오늘 수업했는데 선생님이 이름 갖고 장난 겁나시던데. 아, 맞아. 왜? 갑자기 맞아. 펭귄이 후안 살바도지 이런 거. 아이들 아니요, 이거 맞잖아. 펭귄이 후안 살바도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니지 이렇게 막 물어봐요. 뭐야? 심심하시대? 이거. 아무튼 이래놓고 이제 그런 거 되겠죠. 그 막 힘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1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남자야. 1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남자예요. 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 희가 누구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보다 너 있고 2과가 꽤 볼만해요. 2과가 좀 어려워요. 2과가 통계 이야기죠. 2과였나 선과였나. 아무튼 그게 오히려 1과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과 그 통계 이야기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워요. 통계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도 통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 그죠? 그게 좀 어려운데 한번 준비하면 돼요. 자, 가봅시다. 여기서 Tom loves him 이라 썼잖아. 그지? 이 힘 누구예요? 이 힘이 누구야? 몰라. 너 어떻게 알아? 왜? 선행사가 어디 있으니까?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죠.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참 좋은가 봐요. 근데 여기서 밑에 거는 뭡니까? 밑에 거는 거울 바라보면 난 내가 너무 좋은 거죠. 난 내가 좋아. 이 힘이 누구야? 탐인 거죠. 결론.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냐?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냐?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재기사.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된다. 됐죠? 선행사의 위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행사의 위치. 선행사의 위치를 가지고 푸는 거다. 그런데 잠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문을 더 이야기해 볼게요. 탐이라는 아이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탐이 존이라는 아이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냐면 to look at him 또는 himself in the mirror.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서 윤호야, 여기서 힘은 누구예요? 이 힘은 쥬안이야, 탐이야, 제3자야? 아, 몰라요, 그냥? 오, 그럼 여기서의 힘 셀프는 누구예요? 이 힘은 누구야? 쥬안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이게 애매해. 이게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원칙을 정합시다, 원칙을. 다시,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제기사,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 맞아요? 여기서 기준을 세웁시다. 아니, 아니냐 밖이냐 그거 정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정해야 될 건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문장. 여기서 말하는 문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명사를 결정하는 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가짜 동사를 포함한 문장. 가짜 동사를 포함하는. 가짜 동사가 뭡니까? 준동사. 준동사를 포함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준동사가 누가 되는 거야? to 루켓이 되는 거죠. 근데 이 to 루켓을 누가 하는 거야? 쥬안이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서 잘라야 돼? 여기서 잘라는 거야. 오케이? 가짜 동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니까 이 안에. 선행사가 이 안에 있으면 제기사를 쓰시고 선행사가 문장 밖에 있으면 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렇단 이야기는 여기서 힘이 누굴 말하는 거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탐을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힘 셀프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얘는 쥬안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라. 그죠? 그러니까 가짜 동사를 포함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라. 됐죠? 그리고 나서 제기대명사는 어차피 우리가 제기대명사, 제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기사는 뭐 용법,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제기사에서 너희가 한 가지만, 여기 제기대명사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추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제기사에서는 바로 이런 게 있죠. 전치사 플러스 제기사.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For oneself. Of itself. By oneself. 뭐 in itself. 뭐 이런 애들이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인데 사실은 얘네들을 내가 잘못 해석하면 문장 자체가 막 이상적인 내용을 막 헷갈리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For oneself 무슨 뜻이니? For oneself? 좀 헷갈리지 이게. For, false. 힘이잖아요? 혼자 힘으로. 알아요? 유치한 거? 안 까먹으면 되잖아. 오케이? false. 그래서, 야, 이렇게, 야, 이게 사실 혼자 힘으로, by oneself가 홀로, 혼자서 이거거든요? 언론? 이게 헷갈리잖아. 아이씨, 누가 힘이고 누가 혼자야. 좀 헷갈리,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 이렇게 했더니 안 까먹더라고요. for, 힘, 혼자 힘으로. 이렇게. of itself는 뭡니까? of itself는 저절로. 저절로 라는 뜻이고, in itself는 그 안에 있는 거잖아. 그 안에 본질이 있죠. 본질적으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걸 모른다고 막 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 지금 한번 읽어보자고요. 쭉 읽어보고, 아, 혹시라도 나중에 독해할 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적절하게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얘네가 나옵니까? 아니요. 얘네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독해할 때 써먹으시라. 이렇게 의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음. 제기되면서 이거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뭔 얘기 할 거냐? 첫 번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죠. 인칭 대명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인칭 대명사 알아요? 그죠? I, my, me, mine, myself. 아, 이거 알아요? 아, 다 알아?
항상 문법적 맨 처음에. 아,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약간 부끄러운 뒤 브로그로 나오는. 그렇죠. 일요일 날 한번 써보라고 할게요. 아니, 다 알잖아.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죠.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공부해 오세요. 일요일에 한번 써보라고 할게. 그죠? 못 쓰면 나머지 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인칭 대명. 근데 인칭 대명사. 아니, 그러면, I, my, me, mine, myself.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오죠? 그럼 이게 왜 봅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딱 하나 있죠. 인칭 대명사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바로? 요거는 나와요.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돼요. 소유 대명사. 응? 소유 대명사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이랑 명사랑 합쳐놓으면 그걸 소유 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에,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관련되는 문제 하나, 예문 하나만 할게요. Her bag. Her bag. 그녀의 가방이, 그녀의 가방이 is more expensive. 그녀의 가방이 더 비싸. than. more 나왔으니까 than 나와야겠죠? than. 한 다음에 그의 가방보다. 그의 가방보다. 그럼 원래는 뒤에 뭘 써야 돼요? 원래는 his bag. 이라고 써야겠죠? his bag. Okay? his bag. 이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보기가 he. his, him. 이렇게 나오면 정답을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his를 써야겠죠. his. he, his, him, his, himself. 이거잖아요. he에 대한 소유 대명사가 his거든요. 근데 여기서, his bag이 없는 걸? 이런 생각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정답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his. 이 his는 뭐랑 같은 거다? his bag.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요. 됐죠?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소유 대명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딱 요 정도. 소유 대명사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인칭 대명사 끝. 됐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로 뭐 할까? 두 번째는 바로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 잠깐. 지시 대명사는 문제 푸는 요령이 정해져 있어요. 지시 대명사는 딱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그러니까 결국에 대명사는 뭐? 선행사예요. 대명사는 선행사다. 선행사의 위치가 어디냐? 선행사가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엔 선행사. 결국에는 선행사다. 됐죠?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이런 거죠. 야, 너 여기다가 it을 쓸 거니? them을 쓸 거니? 아니면 야, 너 여기다가 that을 쓸 거니? those를 쓸 거니? 혹은 야, it라는 형태를 쓸 거니? it라는 형태를 쓸 거니? there 이란 형태를 쓸 거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기 때문에 선행사의 수만 잘 찾아주시면 된다. 선행사의 수만 찾아라. 이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The cars of Seoul. 서울에 있는 자동차, 서울에 있는 자동차들은 are more. 더 많아요. 서울에 있는 자동차는 더 많습니다. than, more than, more than. 한 다음에, 여기서 교토, that of 교토, 혹은 those of 교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지워야 되는 건 뭐예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은 동일해야 된다. 맞아요. 비교하는 주체는 뭐가 돼요? 서울에 있는 자동차들, 이거죠. 서울에 있는 자동차랑 교토라는 도시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지웁시다. 됐어요?
그런 단어 뭘 써야 돼요? 비교하는 건 뭐다 가고 서울에는 자동차들이다. Cars, 복수다.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 뭘 써야 된다? Those라는 형태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Those of 교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행사의 수, 선행사의 수. 이 선행사의 수만 잘 찾으면 된다. 됐죠? 끝이냐? 잠깐만. 근데 여기 지시대명사라는 부분에서는 이 지시대명사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보죠. 여기 지금 약간 눈에 거슬린 녀석이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요? 첫 번째 바로 이시란 녀석이 좀 이시란 녀석이 좀 거슬려요. 이는 워낙에 자주 쓰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완이야. 이시란 녀석은 쓰임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야? 대명사. 그리고요? 가주어. 가주어. 오케이. 또 있는데?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었죠? 비인칭. 어머나? 종류는 두 가지인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두 가지를 첫 번째 의미가 있는 녀석이 있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이 있죠.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냐? 이렇게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 뭐야? 얘가 대명사인 거죠. 저거 이렇게 됐죠. 근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의미가 없으면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게 뭐야? 야 오늘 바람 되게 많이 불더라. 날씨, 시간, 거리, 명암, 날짜, 요일, 비인칭. 얘가 비인칭이 되고요. 이렇게 또 하나 뭐 아까 우재가 말했던 가짜 시리즈들 있죠. 가짜들 뭐 가짜 부어 혹은 가짜 목적어 이런 데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It. 의미가 없는 이 세상 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그렇지. 바로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이 세상 될 수 있죠. 됐죠? It은 이 정도 되셨죠? 그런데 It도 있는데 또 하나 거슬리는 놈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 두 번째 바로 대시죠. 대시란 녀석도 좀 거슬리죠. 왜냐하면 대도 용례가 되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진우야, 대시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사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인데 뭐 있어? 맞아요. 접속사? 좋아요. 또? 접사가 있고 또? 오,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저거 지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대슬 부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예문으로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거? 이런 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That book is not that easy to read. 이렇게. That book. 여기서 that book 이라고 써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저 책은. 지시사죠? 저 책은. 근데 이게 that이라는 단어가 지시, 대명사도 있고요. 지시, 형용사도 있습니다. 둘 다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that book 이라고 쓰면 명사랑 같이 나왔으니까 지시, 형용사가 되고요. That is 이렇게 하면 저것은 혼자 쓰였으니까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통칭해서 지시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아 산만해 지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That book 이건 저거. 저 책은 이게 지시사입니다. 저 책은요. 됐죠? 근데 여기서 that은 뭡니까? 이 뒤에 that은 누구 수식하고 있어요? That is. 저 책은 읽기에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이 대신 뭐하고 있어요? 이지를 수식하고 있죠. 이지라는 단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의미로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사실 이거 두 가지 구분했으니까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텐데 아니야.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이 뒷문장을 봐서 이 뒷문장을 보시고 얘가 빠진 명사가
이 빠진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없으면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다라고 하는 그 공식에서 파생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대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시대명사는 여기서 다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제기대명사는 아까 있으니까요. 이건 따로 빼고. 오케이? 세 번째, 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걸 보죠. 부정대명사. 근데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누굴 이용하는 거다? 얘는 관사를 이용하는 거죠. 관사를 이용해서 만든다. 관사를 이용해서. 이게 중요하죠. 관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것.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많이 했었던 건데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6개가 있죠. 오케이? 원이. 맨 처음에 이게 뭐라고 한다? 어? 이런 썩을. 원, 원. 그래. 죽을 뻔했어, 방금. 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오케이? 원이라는 형태에서. 아, 여기서 문제 하나 출제. 어떤 문제? 여기서 원. 과. 여기서 it. 이렇게 나와요. it을 쓸 거니? 원을 쓸 거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시냐 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푸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해요. 이름으로 푸시면 돼요. 이름으로. 이슨 지시대명사죠. 명확하게 지칭한 녀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은 부정대명사죠. 불확실해서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쓰다가 필기하다가 분필을 하나 떨어뜨렸네. 분필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냥 뭐 분필 없나?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하나를 주웠어요. 이건 이시야 원이야. 이건 원이죠. 확실하지 않고 그냥 잡은 거니까 이게 원이 되는 건데 내가 떨어뜨린 바로 그거 내 거 이거 이걸 잡았어. 이건 이시야 원이야. 이건 이시 된다는 거죠. 오케이? 지칭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가? 지칭 대상이 있지 않은가? 오케이? 이걸 보시면 된다. 됐죠? 뭐 이시냐 원이냐 구별해 주시면 된다. 두 번째. 원이 이게 뭐라 그래요? 2, 3, 4, 5. 아, 그래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얘는 다른 애. 원래는 다른 애죠, 다른 애. 다른 애. 다른 애인데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죠. 남아있는 애가 있으면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 그럼 뭘 써야 돼? 어나, 어느 쓰는데 모음이니까 another. 이렇게 씁시다. another. 됐죠? 원이야. 얘네들은 뭐라 그러죠? 어서 주 써드는 것 같긴 한데 막 섞였죠? 그냥 다른 애들이죠? 다른 애들. 근데 불확실하니까 더 쓰면 안 되고요. 복수니까 어나 언 쓰면 안 되고요. 끝이죠.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얘네.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얘는 확실하죠? 일단 확실하니까 더. 복수니까 복수. The others.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가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제 얘 뭐라 그래? 원. 얘 뭐라 그래요? 이런 썩을. 어나더죠. 어나더. 얘 어나더.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요? 더는 확실할 때만 쓰는 거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아더? 그냥 단독 아더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단수면 어나더, 복수면 아더즈. 그냥 아더는 없습니다. 단독으로 쓰인 아더는 없어요. 다시 원? 봐봐. 다른 애잖아. 아더.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죠. 혼자 나왔잖아. 단수죠. 불확실하고 단수. 어나더. 근데 잠깐만. 이렇게 쓰면은 이 어나더랑 이 어나더랑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럼 구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다르네. Yet another라는 표현을 써요.
그 yet another야. yet another. 됐죠? 이제 됐어요? 보자.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그냥 others죠.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얘 others. 얘는 뭐라 그래요? 이게 Still others.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우재가 왜 우재가 본 적이 없는 줄 알아?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 네,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원이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두 개 같이 쓰면 뭐예요? 원즈. 원즈라고요. 오케이? 원에도 복수형이 있어요. 원즈란 표현이 있어요. 됐어요? 네. 얘는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렇지. 확실하니까 디아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냥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우재한테도 말했는데 yet another나 still others나 이런 표현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뭘 쓸 거냐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근데 혹시라도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해라 라고 했는데 still others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others가 먼저 나왔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정대명사 표현들은 사실은 이 자체로 문법을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써먹냐면 너희가 이제 글의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써먹을 만한 단서로서 사용될 수가 있긴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는 이렇게 표현을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다른 거는 없어요. 됐습니까? 끝이에요. 대명사는. 됐죠? 봐봐.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케이? 대명사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니까 명사랑 관사 부분은 뭐 그냥 끝이야. 셀 수 있니 없니? 확실하니 불확실하니? 뭐 이런 정도 차이만 아시면 되는데 대명사 부분은 꽤나 내용이 많죠. 그리고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존재를 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오케이? 뭐 얘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특히나 선행사의 수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 출제도가 높은 편이니까 저건 잘 아셔야 된다. 기억하세요. 대명사는 선행사다. 대명사는 선행사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질문? 없죠? 우리 일요일 날 시험 볼까요? 얼마나? 쉽지 않은데? 뭘 봐요? 이거 그대로 쓰는 거죠? 우와. 그대로. 그대로 쓰는 거죠? 진우,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코로나에 걸릴 예정이니? 됐죠? 확진자랑 접촉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내 주먹과 접촉하게 될 거예요. 됐죠? 요거 암기해 오시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은 암기를 해야 돼요. 한 번쯤 암기하고 가는 거지. 됐죠? 자, 교재를 좀 볼까요? 대명사에 대한 얘기인데, 지칭 대상을 파악해라. 이 지칭 대상이 뭘 말하는 거야? 선행사 말하는 거죠. 선행사. 선행사 제대로 파악해라. 이런 거고요. 재개대명사. 그러니까 선행사 문장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녀석 말하는 거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간접어문 여기 왜 나왔습니까? 사실은 그 의문사 있잖아. 의문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후나 위치나 와 이런 애들 있잖아. 의문대명사라서 간접어문 여기다 살짝 넣어준 거예요. 자 보니까 지칭 대상을 제대로 파악해라. 수와 격과 성 이런 것들이 일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 어디 수. 여기 발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차이. 이거 아까 히즈랑 소유격 히즈랑 소유대명사 히즈가 똑같이 생겼었잖아. 물론 다른 애들은 다르게 생겼지만 좀 조심하셔라라는 거고요. 재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재개대명사를 쓰는가?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을 때, 선행사 문장 안에 있을 때 재개대명사를 쓰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재개대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재개대명사 그걸 말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다. 넘어갈게요. 밑에 보니까 간접 의문인데 잠깐 여기는 살짝 필기 잠깐만 해봐. 얘들아 이게 의문사는 원래 어디 나와야 돼? 원래 문장 맨 앞에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의문사는 문장 서두로 간다, 동사가 주 앞으로 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이 간접 의문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의문사가 이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와요.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와 버리는 거야. 문장 중간에. 그럼 뭐야? 의문사가 왜 문장 중간에 있어?
그게 간접 의문문이란 뜻이야.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나온다라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죠. 간접 의문. 그냥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하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어순. 어순 잘 따져주시고요. 또 하나, 수. 그리고 시제. 이런 부분들만 잘 따져주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자, 밑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밑에 보니까, 자, 처음에 Economic studies indicated that 동사입니다. The company overestimated the benefits of blank project 라고 썼는데, 일단은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여기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지울까요? 이츠는 지읍시다. 왜냐면 이츠는 뭐다? 이리즈의 줄임이 되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프로젝트가 누구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야? 바로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회사는 단수를 썼으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it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 됐죠? 자,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a desert? 너 사막을 본 적이 있니? Did you see any clouds hanging over it? Hanging overhead? 머리 위에 이렇게 구름이 둥둥 둥실둥실 떠 있는 거 그런 구름을 본 적이 있니? Or can you find any pictures of a desert that have clouds in blank?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요. 근데 잠깐만, 그게 구름이 떠 있는데 어디에 구름이 떠 있다라는 거야? 그 사막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사막. 근데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막 여기 복수로 썼네요. desert. 복수를 썼잖아. 복수를 썼으니까 뭘 써야 돼? 당연히 them 이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The night, 그날 밤에 He wanted to stay at home because he thought would please his parents. 동사 지금 세 개입니다. 동사 세 개라 접속사 두 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becaus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접속사가 더 필요하죠. 아하, 여기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 목적어 절을 이끌어준 접속사 대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그것이 그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어떤 것이요?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문장은 셀 수 있다 없다. 문장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 단수. 그래서 정답은 예, 이렇게 되는 거다. 되셨죠? 오케이. 자, 포인트 2로 가보세요. 자, 포인트 2로 가서 보니까 포인트 2에서는 자, 이시 나오죠? 아, 요 이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주어냐, 진주어냐, 감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뭐 강조 구문, 비인칭도 있고요. 대명사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지칭 대상이 뚜렷하게 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라는 뜻이고요. 지칭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의미가 없는 이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바로 이 문제 보니까 when he reached 25. 25살이 됐을 때 His annual income from this one investment alone was $5,000 a year. 동사 지금 두 개. 접산 여기요. 25살이 됐는데 벌써부터 돈 되게 많이 벌어요. 좋겠다. 이런 거죠. 오케이? 근데 뒤에 보니까 from now on was no trouble for Andrew Carnegie to make money. 잠깐만. 우리 투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 그러면 앤드류 카네기가 돈을 버는 것이 no trouble,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얘가 주어인 거잖아. 주어가 뒤에 있네요. 그 앞에 뭐겠어요? 가짜겠죠. 가짜 자리는 뭘 채워야 돼? 있을 채워야죠.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다. 다음 2번 갑시다. 2번 보니까 2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it is 동사예요. Not what you say but what you do 블라블라 matters. 이렇게요. 동사 지금 네 개입니다. 동사가 네 개니까 접속 몇 개? 세 개를 찾아야겠죠. 제일 먼저 what. 근데 what부터 어디까지? what you say. 이렇게요. 또 하나 what. what you do. 이렇게요. 됐니? 그런데 뒤에 주어 빠져 있잖아. 그죠?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선인사가 있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아니죠. 이건 좀 뭐 한 거야? Not A, but B. 뭐 한 겁니까? It is that 강조구문 쓴 거죠. It is 강조구문. 그럼 뭐다? 중요한 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되셨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요, takes
blank for granted. 잠깐만, take for granted. 연결하세요. Take for granted.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거죠. 당연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뭘 당연하게 여기냐면, 원우야, 써. 죽기 전에. 알겠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자, take something for granted잖아. 근데 뭘 당연하게 여기냐면, that reading is indispensable for modern life. 독서 꼭 해야 된다. 독서 꼭 해야 된다. 이거죠. 독서를 꼭 해야 된다. 잠깐만. 그럼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진짜 목적어네요. 앞에는 가짜 목적어네. 정답. 예.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 포인트 3 와보세요. 포인트 3는 사실은 이제 마무리. 뭐 기타 다양한 거 나왔는데, 대시냐 도우지냐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some과 any, 뭐 it, 아까 원어가 물어봤던 once,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부정되면서 표현들이 쭈르륵 나오니까 뭐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된다.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밑에 보니까 봐봐, 서구의 종교들 그리고 아시아의 그것들, 뭐 종교들을 말해야겠죠. religions, 복수잖아. 그럼 뭘 써야 돼? thos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선행사의 수만 제대로 찾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다른 독해 과제는 워크북이 좀 있긴 할 건데, 워크북을 풀긴 하세요. 네, 저희 두 개를 바뀌었는데 워크북을 유의미하죠. 오케이?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따로 준비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 됐죠? 여기 형용사 전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질문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